일선 학교의 가을 소풍이 시작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색다른 가을 소풍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인 해피뉴스, 오늘은 가을 소풍 대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연탄 배달에 나선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배달을 위해 수북히 쌓인 연탄 2,000장을 손지게에 옮겨 싣는 학생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연탄을 가득 건진 손지게를 맨 고등학생 30여 명은 비좁은 쪽방촌 골목길을 쉼없이 나릅니다. 손에서 손으로 연탄이 옮겨지고 텅 빈 창고에는 어느덧 연탄이 가득 쌓였습니다. 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철 냉기를 견뎌야 했던 83살 김윤순 할머니는 이제야 한시름 덜었습니다. 학생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금년은 따시게 살겠다. 김 씨 같은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이 올 들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을 소풍을 제쳐두고 고등학생들이 2,000장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웃하고 뭐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연탄으로 인해서 뭐 이웃하고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아직도 마녀 가구가 넘고 이들 한 가구에서 겨울 한철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대략 7,800장입니다. 오늘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그 3월달까지 이제 부산 전역에 가정에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연탄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연탄은행의 올해 목표는 연탄 100만 장. 그러나 후원의 손길은 예전 같진 않습니다. 500원짜리 연탄에 담긴 이웃들의 온정이 추운 겨울 나기가 걱정인 쪽방촌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